안녕하세요, 여러분. 라이나마입니다. 오늘은 페럴트에서 전투에 좋은 패드를 속성별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저의 주관적인 경험이 들어가 있는 점 참고해 주시고, 사실 종류에 상관없이 레벨이 높고 보스나 희귀 같은 알파 패드일수록 강하니 이번 영상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전설 패드의 경우 야생 개체가 교배 개체보다 체력이 2.5배 정도 높기 때문에 전설 패는 패시브 잘 붙은 야생 개체가 최고라는 점 참고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불 타입에서 초중반 쓸만한 패는 불무사입니다. 불무사는 번개불 일섬이라는 발도술 파트너 스킬과 22레벨 때 배우는 발도술이 있는데요. 발도술 자체가 순간이동 근접 공격이라 좋은데 두 가지나 쓸수 있다 보니 초중반 깡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게다가 불기술 외에도 풀타입, 얼음타입, 번개타입 속성 기술도 차례로 배우기 때문에 상대하는 펠 속성에 따라서 유연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무사는 23레벨 필드보스가 있어서 패시브가 잘 붙은 필드보스를 잡는다면 정말로 초중반 패왕이 됩니다. 후반부에는 마그마 카이저를 추천드립니다. 마그마 카이저는 야생 개체를 잡을 시 염제라는 패시브가 붙는데요. 화염 속성 공격력을 20% 올려주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게다가 덩치가 조금 있음에도 AI가 나쁘지 않아서 전투할 때 버벅이는 경우가 적습니다. 마그마 카이저는 탑승 시 화염 속성 공격이 강화되는 파트너 스킬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49레벨 필드보스 마그마 카이저를 잡아 쓰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꽤나 만족스럽습니다. 풀타입 초중반 펠로는 비오레타를 추천드립니다. 비오레타는 회피 기동이 뛰어나서 체감상 적의 공격을 정말 안 맞습니다. 묵직한 한방 기술은 없지만 요리조리 회피를 잘하는 민첩한 패디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야생 개체는 제1사냥금지 구역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까분양과 불무사 교배식을 추천드리며 38레벨 필드보스를 잡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후반부에는 릴린을 추천드립니다. 릴린은 농사 끝판왕 펠로 유명한데요. 전투에서도 유능합니다. 무엇보다 플레이어의 체력을 회복시켜주는 파트너 스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투가 장기전으로 갈수록 빛을 발휘합니다. 또한 야생 개체의 경우 정령왕이라는 풀타입 공격력 20% 상승 패시브를 가지고 있어서 좋습니다. 다만 릴린 역시 제3사냥 금지구역에서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정령왕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면 초판다와 플로리나를 교배해서 얻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땅 타입에서는 초반부에 전투에 쓸만한 패딩이 딱히 없다고 생각되나 중반부 들어서면서 채굴을 본격적으로 할때 만들게 되는 아누비스를 추천드립니다. 아누비스가 성능 좋은 작업 펠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전투도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풀기술로 속박을 당해도 돌진기가 있어서 상대에게 접근이 가능하며 백스텝에도 능해서 회피력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전투할 때 손짓하는 포즈가 무술고수 같아서 간지가 개쩝니다. 아누비스는 야생 개체는 47레벨 필드보스밖에 없어 팬킹 불무사 교배나 버드래곤 킹파카 교배를 추천드립니다. 번개 타입으로 쓸만한 초중반부 펠로 썬더콘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썬더콘 외에 썬더판다도 있는데요. 썬더콘의 안장을 제작하고 탑승하여 공격하면 플레이어에게 번개 속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이 점이 좋아 썬더콘을 좀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31레벨 필드보스 썬더콘도 잡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후반부에는 전력맨이 번개 속성 끝판왕이라고 봅니다. 우선 움직임과 스킬 구성이 굉장히 좋으며, 덧붙여 야생 개체는 뇌제라는 번개 속성 20% 상승 패시브가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제3사냥 금지 구역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얻기가 조금 힘들지만, 한번 좋은 개체를 얻으면 번개 타입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또한 번개검을 던지는 케라노스라는 전력맨 전용 스킬이 있는데 데미지도 준수하고 마치 제우스가 번개를 던지는 것 같아 멋있습니다. 뇌제 패시브가 상관없다면 헤로론과 일렉판다를 교배하여 얻으셔도 됩니다. 물타입에서는 초중반에 아주리비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17레벨 아주리비 필드보스를 잡으시면 초반부터 쏠쏠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주리비 역시 플레이어 공격에 물속성을 부여해주기 때문에 전투 측면에서 좋습니다. 그리고 아주리비는 관계 3레벨 작업만 가진 펠로서 관계 작업용으로도 자주 쓰이니 잡아두면 좋습니다. 보스 외 야생 개체는 제1사냥 금지구역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탱킹과 귀요비 교배를 통해 얻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후반부에는 레비드라가 물타입 중 가장 좋습니다. 야생개체는 45레벨 필드보스 레비드라밖에 없지만 야생개체는 물속성 공격력을 20% 올려주는 해왕 패시브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전투용으로 키운다면 필드보스를 잡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스 레비드라를 잡으셨다면 45레벨 주작 필드보스와 49레벨 마그마 카이저 필드보스를 잡는 데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얼음 타입 초중반 추천 펠은 빙호입니다. 빙호는 냉각 전문 펠로 많이 쓰이는데 전투에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파트너 스킬이 보유 시 얼음 속성 펠의 공격력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후반부에 빙천마를 전문 전투 펠로 사용한다면 빙호를 같이 데리고 다니는 것도 좋습니다. 얼음 타입 전투 펠의 종결은 당연 빙천마입니다. 야생 개체의 경우 체력이 교백 개체보다 2.5배이며 빙제라는 얼음 속성 공격력 20% 증가 패시브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설 패시브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으며 플레이어가 탑승 시 공격이 얼음 속성으로 변하고 얼음 속성 공격력 또한 증가합니다. 빙천마는 전설 펠답게 우수한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고 용에게 강한 빙결 기술들이 많기 때문에 제트레곤을 잡을 때 필수 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 타입의 경우 초중반에는 앞서 말씀드린 아주비리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아주비리가 30레벨까지는 물기술보다 용기술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50만레벨 찍으면 최종기술이 용의 운석이기 때문에 사실상 용 타입 대표 펠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용 타입 끝판왕은 역시 제트레곤입니다. 페럴드에서 가장 빠른 이동속도를 가진 제트레곤은 실용이라는 용 속성 공격력 20% 증가 패시브도 있으며 타입에는 불이 없지만 기술에선 불기술도 배우기 때문에 사실상 풀, 빙결, 어둠 세 개 속성이 강한 페럴드 최고의 깡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트레곤을 타면 미사일을 쏠 수 있는데요. 탑승 시 스킬과 하차 시 스킬이 따로 쿨타임이 돌기 때문에 탑승 공격 스킬을 모두 쓰고 하차에서 스스로 스킬을 다시 쓰게 하고 다시 탑승해서 공격하는 전투 방식으로 싸우면 효과적입니다. 어둠 타입 초중반 추천 펠은 목마둥이입니다. 목마둥이는 목걸이를 제작하면 소환하지 않고 보유만 해도 활성화되어 따라다니며 짤짤이 공격을 넣어주기 때문에 초반부에 좋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기동력이 좋아서 직접 소환시켜놓고 싸울 때에도 잘 싸우는 편입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어둠 타입에서 전투에 유능한 펠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먼저 제노그리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노그리프는 제3사냥 금지구역에서 잡으실 수 있는데요. 탑승 시 어둠 속성 공격이 강화되는 파트너 스킬이 있어 좋습니다. 그리고 제노그리프 전용 스킬인 신이 내린 재앙이 강력해서 인기가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약간의 버그를 이용하여 더욱 강하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탑버스 빅터인 제노그리프만이 가지고 있는 다크 위스프라는 어둠 기술을 유전시키는 것입니다. 탑버스를 버그로 잡는 법은 저의 이 영상 마지막을 참고해주세요. 아무튼 탑버스 빅터인 제노그리프를 잡아서 일반 제노그리프와 교배시키면 다크 위스프 기술이 일정 확률로 유전됩니다. 그래서 전설, 명왕, 사나움, 운동바브 패시브에 다크 위스프 기술까지 유전시킨 제노그리프를 뽑는 것이 페럴드의 끝판왕 콘텐츠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그레이 섀도우입니다. 그레이 섀도우는 일명 흑천마라고도 불리는데요. 야생개체는 존재하지 않으며 빙천마와 헬가루다 교배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흑천마가 많이 쓰이는 이유는 탑승 시 플레이어에게 어둠 독성을 부여하고 어둠 속성 공격력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빙천마의 전용 얼음 스킬인 크리스탈 윙도 가지고 있어 어둠 타입의 카운터인 용 타입을 상대할 때도 나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켄타나이트입니다. 켄타나이트는 명왕이라는 어둠 속성 공격력을 20% 올려주는 패시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전투용으로 쓰지 않더라도 어둠 타입 펠들에게 명왕 패시브를 붙여주기 위해 많이 잡는 전설 펠입니다. 약간 종결 제노그리프나 종결 흑천마를 뽑기 위한 명왕 패시브 셔틀 같은 느낌도 있는데 좋은 패시브가 붙은 야생 전설 개체가 최고 존엄이어서 켄타나이트가 고점이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켄타나이트 전용 스킬인 쌍창 돌격이 공격에 특화된 돌진기라서 강력합니다. 무속성의 경우 초중반부에 특별히 추천드리는 패드는 없습니다. 무속성은 카운터 칠 수 있는 속성이 없어서 사실 전투용으로 키우기엔 조금 아쉽습니다. 여러분이 이동용으로 많이 쓰는 윈드디어가 레벨이 같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고렙 윈드디어가 그나마 유용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후반부에 가면 팔라디우스 전설 패디 무속성 중에서 가장 강력하긴 합니다. 팔라디우스는 성천이라는 무속성 피해 20% 증가 패시브를 가지고 있으며 창기병 돌격이라는 좋은 전용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얼음 스킬도 3가지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 타입을 카운터 치기에 괜찮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원하는 종결패를 얻으시길 바라면서 이상 라이라마였습니다.